이번 예제는 무려 16개의 LED를 켜고 끄는 거예요. 우리가 저번에 5개를 가지고 켜고 끄는 건 해봤는데 좀더 많이 16개를 가지고 해볼 건데 그러니까 아주 많은 수의 LED를 켜고 끄는 우리 알두이노 보드에서 갖고 있는 핀의 개수는 모두 0에서 13번까지 14개밖에 되지 않아요. 14개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저기 16개를 켜야 되니까 두 개를 끼울 데가 없죠. 그러니까 알두이노 하나 가지고는 저렇게 킬 수가 없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이제 도와주는 것들이 저런 칩들인데 그중에서 우리가 지금 요 예제에서 쓸게 바로 TLC5940이라는 칩이에요. 이 칩은 뭐냐 하면 16채널 LED 드라이버라고 이름이 붙어져 있습니다. 모두 16개의 채널을 가지고 있고, 총 16개의 채널로, PWM 신호를 보낼 수 있다는 거예요. LED만 드라이빙 할수 있는 건 아니에요. 사실은 이걸로 모터도 드라이빙을 할수 있어요. 왜냐면 PWM 신호를 보낼 수 있기 때문에. 이 칩을 적용한 회로를 보면 이런 회로가 돼요. 상당히 복잡하죠?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뭐 그렇게 좌절할 필요는 없고 주의할 점몇 가지만 잘 살피고 이대로 연결하면 됩니다. 제일 먼저 중요한 게 뭐냐면 요거예요, 요거. 요게 지금 칩을 보면 위에 반달 형태로 해서 이게 잘려나간 부분이 있거든요. 요걸 기준으로 해서 이핀 지금 번호 배열을 감지해야 됩니다. 알아야 되고 제일 먼저 우리가 주의해야 될, 조심해서 봐야 될게 뭐냐면 여기 있는 핀들이에요. 그이 중에서 26번 핀, 11번 핀으로, 26번 핀, 11번 우리 알두이노 핀으로, 25번이 13번, 24번이 9번, 23번이 10번 핀으로, 그다음에 18번이 3번 핀으로 간다. 이 다섯 개의 핀이 이쪽으로 간다는 것만 잘 확인해서 연결해 주면 돼요. 이 지금 TLC5940에. 그래서 이 다섯 개의 핀만으로 16개를 컨트롤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심지어는 더 컨트롤을 할 수도 있어요. 하여튼 이 다섯 개를 주의해야 되고 두 번째 여기 2kΩ을 붙였어요. 그리고 저항을 두 개를 쓰는데 10kΩ짜리하고 2kΩ짜리 쓰는데 10kΩ은 뭐 이거는 뭐 안고자도 사실 상관없는데 풀업 저항이라고 이걸 꽂아주는 게 좋고 그다음에 2kΩ의 계산 방법은 뭐 찾아보면 알 겁니다만은 레퍼런스 저항이라고 해서 이제 여기 흐르는 전류의 양을 비교해서 그것에 어떤 레퍼런스 꽂아주는 요거 2kΩ 꽂아주는 거 주의해야 되고 그다음에 LED를 16개를 꽂아줄 텐데 그 일단 채널이 0번부터 15번까지 있겠죠. 16개라고 했으니까 1, 2, 3, 4, 5, 6, 14번까지 14개 핀 14개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게 28번 핀하고 여기 15번 핀, 이쪽 오른쪽에 끝에, 양 끝에 두 개는 0번, 15번 채널로 사용해요. 그러니까 LED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6개를 쪼르르 꼽아주는데, 꼽을 때, 아노드 쪽이 5볼트로 가도록. 그러니까 이쪽이 5볼트에 연결되는 거다. 그라운드로 연결되는 게 아니고, 요거만 주의하면 됩니다. 또 하나는, 이제, 이 TLC5940을 연결을 해줄 수 있게 데이지 체인이라고 해서 데이지 체인이 뭐냐 하면 이제 그 꽃목걸이 우리 데이지 체인이라고 하는데 꽃목걸이처럼 얘를 두 개, 세 개, 네개 계속 연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또 하나를 연결할 수가 있다고. 그렇게 연결하면 모두 32개. 또 하나 더 연결하면 얼마나 48개? 계속 기하급수적으로 많은 수의 LED를 컨트롤 할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17번 핀하고 18번 핀이 3번 핀으로 가는데 요거는 이제 다른 TLC5940에 연결할 때 사용한다. 라는 것 정도를 이해하면 됩니다. 어떻게 연결이 되느냐? 이제 연결하는 걸 하나하나 다 이렇게 일일이 지금 연결한 걸 보여주는 거는 사실 좀 어려울 것 같고, 여기 보면 알겠지만 이런 식으로 연결을 한다는 거죠. 가까이서 보자면, 여기서 보면, LED는 16개가 쭉 5볼트 쪽으로 연결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지금 TLC5940이 들어가 있고, 그 양쪽에 두 개가 이제 여기 이쪽 맨 마지막 0번 채널과 15번 채널이 사용되고, 그 다음에
오른쪽을 보자면 이렇게 이쪽에 지금 8번부터 13번까지, 그다음에 여기 3번 핀까지 이렇게 연결을 하게 된다. 이것만 주의해서 연결하면 됩니다. 지금 저항 두개 들어가 있고. 그리고 지금 이쪽이 귀 연결된 거 이것도 알아야 되는데, 5볼트를 우리는 한쪽 면만 사용했는데, 이번에는 두쪽 면을 다 사용해야 되니까, 저 5볼트 이쪽에만 연결한 게 아니라, 이것들이 또 이쪽 빨간 거대로, 파란 거대로 귀까지 연결해 주고. 이 정도를 알아야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하다 보면 그 전선이 모자랄 경우가 있을 거예요. 점프와이어가 모자라서 어떻게 그럼 해야 되나 모를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는 이제 이번에 전선을 내가 넣어놨어요, 패키지에. 그 전선을 어떻게 할지, 그리고 그거를 활용하기 위해서 이 와이어 스트리퍼란 걸 어떻게 사용할지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뭐 어려운 건 아닙니다. 이 전선을 자기가 원하는 길이로 자를 때는 와이어 스트리퍼에 여기 날이, 여기 보면 이렇게 날이 있는 부분이 있어요. 안쪽에 이 부분을 이용해서 와이어를 이렇게 잘 원하는 길이만큼 해서 잘라줍니다. 잘랐죠? 자르고 나서 이 와이어의 끝을 벗겨내야 되겠죠? 그래서 와이어 스트리퍼인데, 여기에 보면 지금 잘 보이나 모르겠는데, 여기에 보면 뭐 숫자들이 적혀 있고, 그 다음에 그거에 맞는 이제 홈들이 파져 있는데, 그게 이제 와이어의 굵기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그 굵기는 안쪽에 있는 금속 부분의 굵기겠죠? 그거에 맞는 적당한 위치에다가 그 와이어를 이렇게 꽂고, 이렇게 놓은 다음에 잡고 당기면 이렇게 와이어가 벗겨집니다. 벗겨진 게 보이죠? 벗겨졌죠? 그럼 반대쪽도 마찬가지. 반대쪽도 이렇게 넣고 당기면 이렇게 벗겨집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와이어 스트리퍼를 활용해서 전선을 내가 맞는 크기로 잘라서도 쓸수 있습니다. TLC5530에서 조금 알아봤는데, 이 TLC5530 쓰려면, 그런데 알두이노 기본 프로그램만으로는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써야 되느냐? 이제 알두이노 사이트, 알두이노.cc 중에서 플레이그라운드가 있어. 플레이그라운드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에서 이제 서치를 해보면 또 나오기도 하는데, 여기에는 이제 TLC5540이라는 것에 대해, 텍사스 인스트루먼트에서 만든 TLC5540이라는 것에 대한 정보가 있어요. 그만큼 많이 쓰이는 거죠. 근데 왜, 여기서 우리가 꼭 필요한 게 뭐냐면, 그 TLC5540이라는 걸 쓰기 위해서 그 알두이노에 일종의 플러그인 해주는 어떤 코드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저걸 일일이 쟤네들의 어떤 핀들을 컨트롤하는 것을 다루기는 여러분들의 어떤 수준에서는 상당히 어려운 거고, 그래서 뭘 플러그인 같은 게 필요한데 누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거죠. 그 플러그인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이제 라이브러리라고 불러요. 라이브러리. 그 라이브러리가 필요합니다. 그 라이브러리를 인스톨해줘야 TLC5540을 쉽게 쓸 수가 있어요. 그 라이브러리는 어디서 구할 수 있느냐? 여기 보면, 여기는 들어가 보니까 좀 그렇고, 여기 들어가 보면 이제 이렇게 나오는데, 클릭을 해보면, 이제 TLC5540 알두이노에 대한 설명들이 쭉 있고, 그 중에 이제 왼쪽에 다운로드에서 뭐 여러 가지 종류의 이제 TLC5540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는 여기 보면 14, 릴리즈 14, 이 이후의 것들은 이것도 약간 개선된 것들이지 의미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클릭해서 다운로드를 받은 다음 언집을 해줍니다. 그 안에 보면 TLC5940이라는 폴더가 하나 생겼을 거예요. 그럼 이걸 가지고 어떻게 알두이노 인스톨을 해주느냐? 도큐먼트로 가서 도큐먼트에 보면 도큐먼트에 알두이노라는 폴더를 하나 만들어요. 아니면 알두이노 인스톨하면 자동으로 만들어집니다. 도큐먼트에, 이거는 PC에서도 마찬가지, 맥에서도 마찬가지고, PC에서는 이제 다큐먼트, 영어로 된 도큐먼트라는 폴더나 문서라는 폴더, 거기에 이제 알두이노라는 폴더가 만들어져 있을 겁니다. 거길 들어가 보면 이제 보통 라이브러리즈라는 폴더가 있을 거예요. 이거는 내가 만들어 놓은 폴더고, 여기 라이브러리즈라는 폴더가 있고, 그 더블 클릭해 보면 그 안에 여러 가지 라이브러리, 내가 미리 이미 사용하는 라이브러리들이 저장되어 있어요.
여기에 아까 그 파일을 그대로 폴더를 카피해 주면, 여기 이제 5940이라는 폴더를 카피를 해주면 이렇게 끝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게 생기느냐면, 알두이노를 열었을 때, 여기 예제에 TLC5940이라는 사용자 지정 라이브러리 예제라고 해서 TLC5940이라는 폴더가 생기고, 여기 예제를 쓸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자, TLC5940 라이브러리를 이제 인스톨했죠. 그러면 이 TLC5940 라이브러리를 쓸줄 알아야 되겠죠? 그 중에 우리가 꼭 써야 되는 거몇 가지만 알아봅시다. 첫 번째, 우리가 변수를 선언하듯이 우리가 이런 라이브러리를 쓰겠습니다. 라고 쓸 거야. 라고 선언을 해줘야 돼요. 그 선언하는 방법이 샵 include 하고 쌍따옴표 TLC5940.h 이렇게 써주면 이제 선언이 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파트가 셋업이죠. 셋업에서는 어떻게 해줘야 되냐? TLC init 괄호 괄호 점점 이렇게 해주면 선언이 된 겁니까? 이 init는 이니셜라이즈 할때 init이겠죠? init 해주고, 셋업에서 루프에서는 어떻게 써주냐? 이게 가장 중요하겠죠? 루프에서는 그두 번째 있는 TLC.set 괄호 열고 채널 몇 번째 채널에서 얼마큼 값을 주겠다라는 게 가장 중요해. 여기서 이제 그 값을 준다는 얘기는 그 우리가 그 아날로그 그 아웃풋에서 봤다시피 그 어떤 값을 줘서 이렇게 전류 흘러 보내주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TLC5940은 이 채널수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거 한 번씩 한 번씩 켜주는 게 아니에요. 그 아날로그 인풋처럼 켜주는 게 아니고, 일단 켜줄 놈값줄 것들이 전부 값을 준 다음에 그 다음에 업데이트를 해줘야 돼요. 그리고 이 클리어는 먼저 기존에 있던 값들을 다 지우고, 거기에 값들을 그각 채널마다 값 얼마씩의 값들을 주고, 그 다음에 업데이트를 해주는 식으로 이런 식이세 개가 세트라인 돌아간다고 봐야 되겠죠. 이렇게 사용하는 겁니다. 그때 이값 밸류는 0에서 4059 값이가 의 값이에요. 저 우리가 지금 아날로그 아웃풋 할 때는 255, 0에서 255의 값이었는데, 여기는 0에서 4059, 12비트의 아주 섬세한 값을 갖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16개의 LED를 이제 켜볼 텐데, 우리가 그각 채널 0번에서 15번까지 LED를 쭉 박았어요. 이제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0번부터 15번까지 쭈루루루 하나씩 켜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제 15번부터 0번까지 쭈루룩 또 하나씩 켜주는 거고, 켜주면서 꺼주고, 켜주면서 꺼주고 이렇게 가는 거, 그런 거죠. 자, 반복이죠? 반복이니까 당연히 이제 폼을 써야 되는데, 폼을 쓰려면, 그러니까 쭈루룩 켜주는 건데, 먼저 시작점, 0에서부터 끝점, 15까지 간격 1이겠죠. 폼을 써주면, for, 인티저 채널이라는, 여기 그거 i를 안 써도 돼요. 채널이라고 해야 좀더 쉽게, 우리가 채널이니까 쉽게 알수 있어서, 채널이 0에서부터 끝점 16인데 이제 15인데 이제 16보다 작다 그러면 15가 되겠죠. 16 채널 플러스 플러스 1씩 늘려준다. 거기에 TLC set 채널 4059 이렇게 써주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반대로 15부터 거꾸로 써주려면, 그럼 일단 오른쪽으로 갔죠. 그 다음에 시작점, 끝점, 간격에 4, 채널 15에서부터 채널이 0보다 크거나 같을 때까지 채널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플러스가 아니고 마이너스 마이너스, 하나씩 줄어드는 거니까 그때까지 TLC set 채널 4059. 그러니까 요두 개의 포문을 써주면 쭈루루루 갔다가 쭈루루루 갔다가 왔다가 이렇게 될 거다. 자, 제일 먼저 뭐를 해줘야 된다고 했습니까? 선언, 라이브러리 선언 해줘야 된다고 했죠? 샵하고 include TLC5940.h 이렇게 선언을 먼저 해주고, 그다음에 셋업에서는 지워줍시다. 셋업에서는 TLC initialize
이렇게 해준다고 했고, 그다음에 여기서 자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쭉 켜주는 거 어떻게 해준다? for integer 채널이 0에서부터 채널이 16보다 작을 때까지 채널 플러스 플러스 해주는데, 이때 TLC set 채널을 완전히 켜주고, 자, 다 켜준 다음에 다시 for 채널이 15에서부터 채널이 0보다 크거나 같을 때까지 채널 마이너스 마이너스 해준 다음에 TLC set 채널 4095 이렇게 해주겠죠. 그런데 이렇게 하면 안 된, 이렇게만 하면 안 된다고 했죠. 왜냐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5940, 4095는 먼저 그4095 안에 있던 데이터를 지워준 다음에 클리어 해준 다음에 얘를 업데이트 해줘야 이게 칩 안으로 들어간다. 뭐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클리어 그다음에 그냥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또 너무 속도가 빠르겠죠? 막 돌아가겠죠? 그러니까 지금 딜레이도 좀 줍시다. 한75 정도 주니까 괜찮은 것 같은데. 자, 이렇게만 해서 한번 업로드를 한번 해봅시다. 자, 이렇게 돼 있고 그냥 업로드를 해보겠습니다. 업로드가 되긴 됐는데 아까 방금 모습하고는 좀 다르죠? 뭔가 더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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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자연스럽게 움직이는 것 같죠? 자, 화면이 좀 너무 부자연스러워서 이걸 좀 아까 처음 것처럼 자연스럽게 보이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이런 좀 약간 트릭을 좀 써보기로 해요. 뭐냐면 우리가 지금 어떤 하나, 그 16개 중에 하나의 LED를 4059다 켰어요. 다 켜고 나머지는 다 끈 거거든요. 클리어 해줬죠. 그런데 클리어 하지 말고 이것만 켜주지 말고 그 양옆에 것, 즉 N보다 하나 작은 그 전의 거, 그 다음 거를 1000만 켜주자. 그러니까 4분의 1 정도만 켜주자. 그러면 이제 이게 약간 좀 스무스하게 이렇게 넘어가는 느낌이 날 거다. 이런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줘야 되느냐? 코드에서 4059, 그 채널에만 4059를 해준 게 아니라 채널보다 하나 작은 거에는 1000 정도, 하나 큰 거에는 다음 거에는 또 1000 정도 이렇게 해주면 되지 않을까.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뭐가 문제냐면 0번째, 그러니까 제일 첫 번째 거는 N-1이라는 게 존재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1000을 켜줄 수가 없어. 그리고 마찬가지로 맨 마지막 거, 15번째 거는 16번째, 그러니까 16 채널에는 이라는 게 없기 때문에 켜줄 수가 없어요. 그죠? 그럼 이것도 그게 다 되진 않는 거예요. 1번째는 괜찮아요. 1번째는 N-1이면 0번째를 1000으로 켜주고 4059로 해주고 2번째를 이제 다시 1000으로 해주면 되는데 이 0번째와 15번째를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조건들이 생긴 거죠. 그게 바로 조건문입니다. 이 조건문은 if라는 걸로 사용하는데 if하고 괄호 열고 조건 하나 써주고 대괄호 열고 실행문 써주고 그 조건에 또 다른 조건, 제2조건이 있다면 else if 괄호 조건 두 번째 또 다른 실행문 이렇게 쭉 하다가 이제 이것도 저것도 저것도 아무것도 아니다. 그거 외에 또 다른 조건이 있다면 그때는 꼭 if 안 붙여도 되죠. 그냥 else 하고 또 실행 이런 형태로 사용됩니다. 그럼 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건데요. 즉 이렇게만 채널 마이너스 1에 1000, 채널 플러스 1에 1000 이렇게만 해주면 안 되고
자, 채널이 0이 아닐 때만 해줘라. 그러니까 0일 때는 마이너스 1 해주면 안 된다. 그죠? 그리고 플러스 1 같은 경우는 15일 때, 15가 아닐 때만 해줘라. 15일 때는 플러스 1 해주면 안 된다. If 조건 실행. If 조건 실행. 이런 걸 넣어주면 이 경우와 이 경우를 우리가 해결할 수 있지 않나. 자, 그걸 코드에다가 한번 넣어봅시다. 여기에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TLC set channel 마이너스 1에 1000 해주고, 그다음에 TLC set channel 플러스 1에 바로 앞에 거에다가 1000 해주자. 이렇게 세 개를 켜주자는 거죠. 그런데 이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0일 때는. 그래서 if 채널이 0이 아닐 때만 이렇게 해주고, 그다음에 if 채널이 15가 아닐 때만 이렇게 해주라.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겠죠? 마찬가지니까 if 채널이 0이 아닐 때 TLC set 채널 마이너스 1을 1000. 그리고 여기도 if 채널이 15가 아닐 때 TLC set 채널 플러스 1에 1000 이렇게 해주면 될까? 참. 자, 그럼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봅시다. 자, 이렇게 되는 거를 업로드를 해주면, 이렇게 가죠? 이거는 그러니까 하나씩만 켜준 게 아니라 양옆에 거까지 켜준 거인데, 양옆에 거를 약간 어둡게 켜주니까 이게 마치 부드럽게 써준 것처럼 이렇게 붙인다는 거죠.